무대에서 존재감이 남다는 실력파 걸그룹이죠. 올해로 데뷔 5년차에 접어든 마마무인데요. 그녀들에게 가창력만큼이나 뛰어난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얼굴 몰아주기. 이용자 씨를 한번 제대로 몰아주자. 이거는 진짜 몰아주자. 몰아드려봐. 여기서 정말로 제대로 몰아주면 나 결혼할 수 있어. 웬만큼 몰아줘도 티가 안 나요. 연예계 대선배인 이영자 씨의 결혼 성사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망가집니다. 정말 잘 몰아주네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 매력의 한 획을 그은 무대가 있었는데요. 전주부터 섹시함이 물씬 느껴지는 엄정화 씨의 초대를 재해석한 마마무. 원곡의 분위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을 기다렸어. 짝짝. 이런 밤이 오기를. 짝짝.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그대의 모든 걸 내게 맡긴 채 그대 눈을 감고 있어.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그대가 내 꿈에 들어올게. 결국 본인들 무대에 웃음이 터져버리고 마는데요. 이런 마마무의 무대에 감동한 또 한 사람, 다름 아닌 유이엘 씨입니다. 걸그룹이 이래도 돼요? 아, 이래도 돼요? 아, 잘 모르겠어요. 오,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 아, 정말 이런 동생들이 있으면 어, 너무 아,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흥 넘치는 마마무가 있어 우리도 행복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미모를 자랑하는 배우 김희선 씨. 안정된 연기력은 물론 예능감까지 뛰어난데요. 별명이 신선 씨 별명이 토마토 아시죠? 아, 토마토 주인공이었었는데. 아,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연예계 대표 애주가라지만 잦은 음주는 피부에 안 좋지 않을까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셔. 아, 내가 오늘 술을 마시면 피부가 나빠지니까 빨리 들어가 자야지 하는 이 스트레스가 더 얼굴을 망가지게 하니까 오히려 그냥 죽을 때까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이왕 마시는 거. 되게 즐겁게. 저는 어정쩡하게 마시면 또 잠이 안 와요. 평범한 질문에 대한 답도 거침없는 김희선 씨. 결혼 생활에 묻는 질문 역시 예상을 빗나갑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예뻐서 짜릿하다. 남편분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남편이 제일 소중하죠. 왜요? 항상 지옥 모습만 보잖아요, 집에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촬영 끝나고 만나잖아요. 네. 어, 그럼 자기도 그때 떨리는데. 26년간 김희선 씨가 톱스타로 사랑받는 이유. 이런 꾸밈없고 솔직한 모습 때문 아닐까 싶네요. 괜찮겠어. 그리고 미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컴퓨터 미인의 표본으로 불리는 배우 황신혜 씨. 늘 도도할 것 같은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는 단 한 명. 딸이자 모델인 이진희 씨인데요. 어우, 만나면서 이쁘네요. 엄마와 딸 사이라기보다는 친한 친구처럼 뭐든 함께한다는 두 사람. 엄마. 엄마 배운 춤 보여줘, 엘리자베스. 나 배웠어, 춤 배웠다. 보여주세요. 어. 딸의 부탁에 맨발로 애교 댄스를 선보이는데요. 뭔지 몰라.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새로운 거는? 아, 표정만큼은 아이돌인데 몸은 전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는 딸. 우리 같이 갈래? 춤추러? 드디어. 아이스걸?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들어서자 신나는 음악에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데요. 나지만 안 입혀줘. 뭐, 느낌은 좀 다르지만 흥만큼은 1등인 것 같네요. 너무 행복해. 마지막으로 소개할 의외의 반전 매력을 가진 스타는 연기든 예능이든 분야를 막론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배우 이미숙 씨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 좋아하고 웃음 많고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미숙을 한마디로 표현하나요? 허당? 숨겨왔던 반전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스타들. 그들이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지금까지 김성근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